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깊이가 없는 경험, 얕은 경험 또는 말초 경험. 자, 시중에 떠다니는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코드의 특기죠. 자, 얕다 또는 말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본질이 애초에 없는 경험인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고 말초적인 자극만 주는 게임이라든가. 그죠? 이제는 점점 더 자극의 왕국으로 빠지고 있는 유튜브 또는 그나마 유튜브는 아직도 뭔가 좀 본질을 담고 있는 긴 콘텐츠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틱톡과 쇼츠같이 애초에 본질이란 걸 담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자극의 콘텐츠들은 여러분이 본질을 팔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SNS도 마찬가지죠. SNS의 본질은 뭐라고요? 나의 그냥 겉 외모와 스펙에 대한 인기, 사람들의 와우와 박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인기는 애초에 본질이 될 수 없다. 가운데 있는 인정이 본질이다. 다시 한번 내 외모나 내 어떤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라이프스타일이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의 인정이 진짜로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SNS 자체는 틱톡으로 여러분이 웃고 즐겨요? 그 안엔 어떤 본질이 없어요. 물론 틱톡과 유튜브의 본질은 재미와 자극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더 깊이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얕은 경험 여러분이 한번 파보려고 했는데 본질이 없거나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바로 재미인데 끝! 이런 경험들은 되도록 멀리하세요. 왜 멀리하라고요? 저런 자극적인 거에 노출되면 다시 뭐? 가슴이 영원히 안 쉬어집니다. 아, 호르몬만 잠깐 자극됐다가 꺼져요. 가슴이 영원히 안 쉬어져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꾸 다음 거 아니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특히 여러분 요새 10대 20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튜브도 잘 안 보시죠? 너무 길잖아. 예, 스터디 코드 같은 이런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충만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족속들이고 지금 10대, 20대, 아니 30, 40대까지 퍼지고 있어요. 유튜브 너무 길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로 가고 있어요? 틱톡 쇼츠로 가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틱톡 쇼츠도 조만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날 거야. 30초짜리 나올 겁니다. 15초짜리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뭐?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런데 그 자극은 끝이 있다고요. 아니, 아니면 영원히 저 그림만 기억하세요. 가슴을 채울 수 없다고요. 그래서 더 가지만 계속 더 채워지지 않는. 이게 마치 뭡니까? 제가 항상 하는 비유 있죠. 목이 말라요. 그때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바닷물. 여러분들 혹시 조난당하시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죄송한 소리지만 혹시 비행기가 추락했어. 바다에 조난당했어. 목이 마르잖아요. 절대 눈앞에 물이 널렸잖아요.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까?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염분 때문에 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또 마시잖아요? 더 목이 말라요. 또 더 많이 마시잖아요? 더 목이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비유하는지 알겠죠? 본질이 없는 자극 콘텐츠 처음에 좋잖아요? 근데 자극은 금방 꺼집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결국 목표가 뭐라고요? 가슴이 꽉 차기를 바라는 목표야. 그런데 가슴이 안 채워져. 그죠? 그러면 영원히 안 채워지고 결국은 저 공원은 영원히 안 채워져서 여러분은 바닷물 먹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뭐라고요? 줄여가십시오. 저런 콘텐츠는. 다시 유튜브 쇼츠 안 좋아요. 이런 뻔한 꼰대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코드 연구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저런 모든 것들을 그죠? 이렇게 코드라는 손에 잡히는 이론으로 본질로 여러분에게 와닿게 전달해 드린 거죠. 이래서 줄여가라는 겁니다. 바닷물 같으니까 영원히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영원히 낭비시키고 잡아먹을 거니까 죽기 전에 인생 돌아봤을 때 온통 구멍 뚫린 가슴만 있어서 내 인생 낭비했다 공허했다라고 하면서 죽을 거니까 바닷물처럼 바로 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죽을 거고 물리적으로 죽기 전날 내 인생은 거대한 구멍이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야? 뭐 가슴에 구멍이 있다, 공허 충만, 그게 뭔 말이야?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강연 콘서트 풀 버전을 보시면 거기 공허 충만에 대한 그 심각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 써놨죠. 섣부른 단정 금물. 그래, 이것도 그럼 본질 없어. 야, 이것도 말초적이야. 이것도 말초적이야. 너무 섣부르긴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게임 얘기했을 때도 솔직히 마음속으로 반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게임이라고 안 했어요. 이미 단서를 붙였어요. 아주 단순하고 말초적인 게임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게임 중에도
되게 본질이 있고 깊이가 있는 경험을 주는 게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튜브도 지금 자극의 왕국이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강연 콘서트처럼 본질이 있는 것도 있어요. 틱톡 쇼츠에도 뭐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단 1분만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뭔가 큰 본질을 담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길이만 보시거나 게임은 안 돼! 유튜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게 담고 있는 본질은 뭘까를 고민하시고 파보다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너무 얕다고 판단되면 이건 내 가슴을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저 도넛 모양이야. 가운데가 빈 수박 모양이야. 껍데기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제거하셔라. 라는 그런 주의사항 하나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다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뭘 해석해드린 겁니까? 현대인들도 왜 그렇게 명품, 유튜브, SNS, 뭐 골프 이런 것들에 중독적으로 매달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일까? 매달리는 이유? 계속 마음을 채우려는 것. 문제인 이유? 그런 것들은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채우는 방법? 진짜로 본질이 있거나 또는 본질까지 깊이 접근해서 그 경험을 가져와야 본질적 경험을 해야만 이 모든 악순환이 끝나고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참 현대인들 보면 이 공허 충만 이론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저는 언제나 말했죠? 사람들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 이건 사회 구조가 만든 겁니다. 목표가 날아간 시대 때문에 생긴 일인데 딱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 아까 제가 얼핏 말했잖아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가슴이 아려와요. 와, 정말로 인생을 하나도 낭비 없이 채우려고 하는구나. 재미든 뭐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걸로는 안 채워질 텐데.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른 사람들이야.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 근데 저거 먹다 보면 결국 죽을 텐데. 알겠죠? 제가 이 강연 콘서트를 감히, 그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 말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이게 삶이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오만방지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욕먹더라도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이걸 알려서 공감하는 사람들부터라도 빨리빨리 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결론만 들으면 너무 뻔한 얘기죠? 하지만, 그죠?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쇼츠, 틱톡 많이 보지 마세요. 명품 소비 다 무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다 날아갔다고요? 그죠? 너무 위대한 철학자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했거나 아니면 이 얘기조차도 그 본질이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하고 겉껍데기로만 그냥 나쁘잖아요. 자극적이잖아요. 이 말로 끝나니까. 그죠? 그 밑에 깔려있는 추상적 본질을 저런 그림 하나로 코드화해서 본질을 손에 잡히게 코드화해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게 코드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현대인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죠?